안녕하세요. 꿈과시방농장입니다. 지금 바로 이제 콩 탈곡 시기가 다가왔습니다. 콩 탈곡 시기에 백태, 하얀 콩과 그다음에 소리태, 그다음에 청자콩 콩까지 다 이제 탈곡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는데요. 어떤 거를 해야지 제일 탈곡했는데 수확하고 탈곡했는데 편리할까? 오늘은 그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 와가지고 탈곡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것은 전기식입니다. 전기식 모다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꽂아야 되는데 꽂고 콩을 많은 콩을 여기 그 많은 콩을 그 탈곡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. 이게 지금 둘레인 다 벗대가 있는데요. 이건 전기가 불편한 점은 전기가 있어야 돼요. 전기가 없으면 사용을 못 합니다. 밭이 전기가 없는 데는 사용을 못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. 1500원 이거는? 둘다 5500원 자주식이 17500원 58이네요. 50% 17500원 자주식이 네. 그러니까 저기 원래 3만 5천원 1만 저거는 저거 콤바인이요? 콤바인 18만원인데 58에서 9만원 18만원인데 50% 할인해서 9만원 네. 네. 두 번째가 이제 트랙터 부착용입니다. 트랙터 부착을 해서 콩 탈곡을 할 수 있는 건데요. 여기다가 지금 트랙터 부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건 전기가 없어도 되고 이렇게 있고 이거는 콩을 한 군데 놔놓고 탈곡을 해야 되죠. 탈곡을 하면은 콩이 한쪽으로 나오고 깎이는 깎이대로 따로 분리가 돼서 나가겠죠. 이거 흡입식 콩 탈곡기입니다. 이게 지금 여덟 대가 있는데요. 이거는 문화 트랙터의 부착용이기 때문에 전기가 없어도 사용하기 편하고 흡입식 콩 탈곡기 아주 편한 것 같습니다. 이게 두 번째로 소개할 만한 그러한 콩 탈곡기고요. 이것은 그 콩을 비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. 콩 비는 데 사용하는 건데 여기 밑에 톱날이 달려 있어요. 톱날이 달려 있어 가지고 콩을 탈고고 콩을 쏴 톱날이 비면은 요 라인을 따라서 콩이 올라가서 쭉 라인을 따라서 콩이 올라가서 여기에 모여지게 됩니다. 모여지면 한 장이 되면 바깥으로도 묶어서 내려놓고 이렇게 콩을 베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기계입니다. 약간 좀 무거워요. 약간 무거운데 이게 지금 시대가 있는데 이것도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사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소개할 것은 그 지주형 흡입식 콩 탈곡기입니다. 이것은 콩을 군데군데 밭에다가 쌓아놓고 한 군데 마놓지 않아도 이 레일이 달려 있어서 밭에 다니면서 시발유로 사용합니다. 시발유를 사용해서 콩을 탈곡을 하는데 약간 힘이 딸리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더 사용한다고 합니다. 이게 제일 콩 탈곡기 밭이 넓은 데서는 콩을 따로 한 군데 쌓아놓지 않아도 군데군데 쌓아놓고 이것을 이동을 하면서 콩을 탈곡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키질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콩 탈곡할 때 가키질하는 것도 큰 일이거든요. 근데 갈퀴질도 조금씩 쌓아놓고 자주 이동을 하면서 하니까 갈퀴질도 안 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건 바깥으로 나가는 입구고 저쪽에서 흡입을 해서 집어넣고 탈곡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아직 사용을 안 해봤는데 저도 한 4천여 평 콩을 허리태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걸 기계를 사용해서 콩을 탈곡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러한 지주식 움직이면서 콩을 탈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입니다.
자주형 흡입식 탈곡기입니다. 자주형 흡입식 탈곡기. 아, 이것은 그 쉽게 말해서 콩탈곡인데 콤바인입니다. 이렇게 가면서 비워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비면서 탈곡이 됩니다. 탈곡이 되는 건데 이게 평택 신호 기술센터에서 이거 딱 한 대밖에 없답니다. 아, 요게 그 두둑을 만들어서 콩을 심은 데는 이걸 빌 수가 없고 그냥 평지에 바닥에다가 그냥 콩을 심은데 거기를 다니면서 콩을 비워서 탈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탈곡기입니다. 쉽게 얘기해서 벼 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벼 비어서 나오듯이 이게 그 콩을 비면서 털어서 요리로 콩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아주 좋죠. 근데 이거 한 대밖에 없어서 이것을 그 평택시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정말 지금부터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것은 9만 원인가? 그렇지. 코로나 때문에 18만 원인데 반값에 아마 임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용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해야만이 제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콩탈곡기가 지금 하나, 둘, 셋, 네 개, 모다형, 그 다음에 트랙터 부착형, 자주형, 그 레일 달린 거죠. 그 다음에, 콤바인, 네 가지가 있는데, 실이, 콩탈곡은 한꺼번에 다들 다 수확을 해서 탈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은 제때에 콩탈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주형이 제일 마음에 들고 저것도 네 대밖에 안 돼서 미리 예약을 해야만 제 날짜에 원하는 날짜에 탈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임대료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반값에 할 수가 있고요. 이것은 옛날에 나왔던 탈곡기고 이건 좀 새로 나온 탈곡기라고 합니다. 트랙터 마력부는 30마력 이상이면은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. 저쪽에 전기 모다식으로 된 것은 모다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기판도 굉장히 굵어야지만 저게 돌아갑니다. 전기판이 또 가늘하면은 이게 전압이 안 맞나 봐요. 그래서 전기선도 굵은 거로 준비를 해야 되고 아마 그 트랙터가 없는 사람은 저거를 모다식을 필요로 할 것이고 트랙터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트랙터 부착용으로 탈곡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. 이상 콩 탈곡기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리고 콩 비는 기계 한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. 올해는 다행히 지금 가을에 늦가을에 돼 가지고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탈곡을 했는데 굉장히 비가 자주 오는 것보다는 굉장히 편하지만은 그래도 날씨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콩은 그리고 늦게 비면은 백태 같은 건 많이 튀죠. 자르면서 콩을 비면서 튀고 옮기면서 튀고 밭에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콩잎이 백태 같은 경우 콩잎이 지금 벌써 다 비어야 될 때고 그 다음에 서리태는 이제 콩잎파리가 잘 안 떨어지죠.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서리태도 앞으로 한 일주일 후부터는 탈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수확을 해서 탈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미리 준비해서 올해 2021년도에 수확해서 탈곡했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콩과 시망농장에서 수확과 탈곡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임대기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올해도 콩농사 풍년농사 지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